자, 410번부터 키워드 쟁점명으로 복습해 볼게요. 자, 410번. 자, 헌정사상 국민발안제가 있었느냐? 자, 바, 2, 3, 4, 5, 6으로 요약을 했죠. 자, 2차부터 6차 개정까지는 우리는 국민발안제를 두고 있었다. 자,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했죠. 다만, 이제 국민소환제는, 자, 우리 헌정사상 채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법률에 의해서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도입할 때, 내재적 한계, 자, 대의적의 본질적 요소를 부정해서 안 된다고 했죠. 자, 현재 현행 헌법은 이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 민주제는 이제 보완적으로 가미하고 있으니까, 자, 법률에 의해 직접 민주제를 도입할 때는 요 대의제 본질을 부정해서 안 된다. 자, 행정부가 자, 법률 위임에 따른 행정 입법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런 입법 의무를 부작위하는 경우 행정 부작위 이건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죠. 입법권에 대한 침해다.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대통령제는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임기 동안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안정적으로 행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정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통령이랑 국회가 충돌할 경우 해결수단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대통령제에 있어서요. 민주적 정당성은 이연화되어 있다고 했죠. 대통령도 직선으로 뽑고, 자, 국회의원도 직선으로 뽑으니까, 자, 민주적 정당성. 자, 국민에 의한 요 민주적 정당성이 자, 이연화되어 있다. 자, 의원 내각제랑 차이가 있다고 한 거죠. 자, 의원 내각제는 국회의원만 이제 직선으로 뽑으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이연화되어 있고, 자, 대통령 같은 이제 국가 원수는 이제 명목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봐서 이제 의원이 선출한다고 했죠. 의회에서 선출하니까 이거는 의원 내각제는 일원화되어 있다. 대통령제는 이원화되어 있고요. 자, 국회의원 수. 국회의원 수는 헌법에는 헌법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400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헌법 개정은 필요 없죠. 헌법 개정은 필요 없다. 자,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이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자, 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300인으로 하고 있죠. 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자, 최초 선출될 경우 임기 개시 후 2년이고요. 자, 보궐로 뽑힌 경우에는 자,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 의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 자, 직무대리 순서 보면요. 자, 의장이 지정할 수 있으면 의장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자,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으로 한다. 자, 의장, 부의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느냐? 자, 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고요. 자, 부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다. 자, 다만 이제 의장도 예외적으로 당적을 보유할 수 있는데, 자, 정당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 정당 추천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 그 임기 만료 전 90일 전부터는 당적을 보유할 수 있다. 자, 의장이 위원회 표결에 참가할 수 있냐? 자, 표결을 할수 없다고 봤죠. 자, 발언할 수 있는데 출석하고 발언할 수 있지만, 자,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자, 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및 개선은 자, 교섭단체 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상임위원 선임하고 개선하고요. 자, 나머지 교섭단체 소속 아닌 의원들은 자, 의장이 상임위를 정한다. 자, 상임위원의 자, 회기 중 개선 금지 규정의 요 회기는 자, 그 임시회의 회기는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를 의미한다 그랬죠. 자, 위원회 전문성을 고취하려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개선하면 안 되니까 요 위원회 선임 개선된 임시회에서는 개선하지 말라 그런 취지니까 위원회 선임 개선된 그 임시회를 의미한다. 교섭단체 대표원은요 당연직으로 자 당연히 국회 운영위와 정부위원회 상임위원이 된다. 자, 어느 상임위에도 속하지 않는 상이 상황은요 자 의장이 국회 운영위원이 운영위와 협의하여, 협의 없이가 아니라 협의하여 상임위를 지정한다. 상임위원회 정수는요, 국회법이 아니라 국회 규칙에서 정한다 했죠. 다만, 정부위원회는 국회법이 정하고요, 시비인으로 되어 있다. 상설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제 하나밖에 없죠. 예산결산 특위만 상설하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제 법이 개정돼서 비상설로 운영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0인, 위원수가 50으로 되어 있고요. 임기는 1년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간에 인사청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 같은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하고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한다. 따라서 이렇게
헌법재판소장, 국회 동의를 요하니까 특별위원회, 국민총리 후보자, 이것도 국회 동의를 요하니까 특별위원회, 국회가 선출하는 건, 국회 선출, 국회 동의 요하는 거에 국회 선출도 포함된다고 하죠. 그래서 국회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다.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인사청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그래서 국회 동의를 요하는 경우랑 국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요하죠.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한다. 국회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에서 수정안 제출 가능하다고 했죠.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끼리 하나의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다고 했죠. 소수 정당들도 모여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있죠, 이거. 그래서 하나의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다. 정기의 임시 회기. 정기에는 100일. 그리고 임시에는 30일을 넘을 수 없다. 임시의 집회는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고요. 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수 있다. 전국 속수임이라고 외우라 그랬죠. 4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거. 전원위원회 임시에 포함되고요. 국정조사, 속계 요구, 석방 요구, 임시회 요구, 자격심사, 3자 패수라고 외웠죠. 3자 패수, 수정동의. 수정동의 30인 이상, 3자 패수. 예산안 수정동의는 다만 5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했고요. 일반 종족수, 최저기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 과반수 찬성인 이 일반 종족수가 절대적 원칙이냐 헌법상 아니죠. 우린 가중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 의장이 과부 동수시 결정권을 가지냐 안 가졌죠. 부결로 간주한다고 했어요. 동일한 종족수끼리만 모아봤는데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요하는 거. 해임거리,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해임거리 발의할 때 3분의 1. 대통령을 제외한 법관, 감사위원 등 탄핵소추 발의할 때 3분의 1.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요하는 겨. 이때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할 때,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그리고 헌법 개정 의결할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랑 헌법 개정은 똑같다고 했죠. 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거, 계엄 해제랑, 일반적인 탄핵소추, 대통령을 제외한 일반 탄핵소추, 그리고 해임건의 의결,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개정 발의는 이게 똑같이 간다 했죠.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전국 속석임,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4분의 1 이상. 국회 회의 비공개, 예외적 비공개 사유는요, 헌법이 인정하는 그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엄격하게 인정돼야 된다. 헌법이 규정한 그 절차, 그래서 다 갖추어야 된다. 헌법상 의사 비공개 요건, 뭐냐, 그게. 출석,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요하구나. 아니면 의장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만 의사를 비공개할 수 있다. 이해할 관계가 없는 국민도 국회 의사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가진다고 했죠. 국정을 감시해야 되니까 이해관계 없는 국민도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 갖는다. 정보위원회에서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한 거, 이거는 의사공개 원칙 위배라고 했죠. 예외적 비공개 사유를 엄격하게 인정하다 보니까, 정부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한 거, 이거는 의사공개 원칙 위배다. 의사공개 원칙은요, 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도 적용된다고 봤죠. 현재는 위원회 중심주의로 국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위원회나 소위원회도 회의도 공개해야 된다. 일사 부재의 원칙. 원칙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죠. 이건 국회법에 있다. 회기 계속의 원칙은 헌법에 있지만 일사부재의 원칙. 한번 부결된 의안을 다시 계속 거듭해서 발의하면 안 된다. 그런 원칙이 일사부재 원칙이죠. 이거는 국회법에 있어요. 헌법은 없다. 헌법에 있는 건 회기 계속의 원칙이다. 나오네요, 여기. 회기 계속의 원칙은 임기 만료로 새로 구성된 국회에도 적용되는지. 회기 계속의 원칙은 그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는 건데요. 임기 만료는 예외죠. 다만 임기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폐기되겠죠, 그럼 임기 만료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이 비상적, 예외적 의사 절차에 해당하는지. 비상 사태가 있는 경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천재지변이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의장이
기간은 심사 기간 정하게 돼서 위원회 심사 이제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직권 상정 권한은 당연히 여기서 비상적이고 자, 의원의 심사를 건너뛰는 거니까 자, 예외적인 의사 절차에 해당한다. 제적 과반수 요청 시 의무적인 직권 상정 규정을 두지 않은 거, 이 두지 않은 게 자, 부진정 입법 부작이냐? 부진정이 아니라 진정 입법 부작이라고 했죠. 자, 이런 직권 상정 권한은 예외적 비상한 절차로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적과반 요청 시 의무적 직권 상정 규정을 두지 않는 거, 이런 규정은 비상정 예외적 절차랑은 아예 다른 제도다. 이거 다른 제도니까 아예 입법이 안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부진정이 아니라 진정 입법 부작이라고 봤어요. 자, 의원의 무제한 토론 요구를 할 때는 자, 제적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해야 되고요. 자,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회기 결정, 그 회기 당의 회기를 끝낼 것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런 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되면 아예 이 결정의 건에 대한 네, 봉쇄하는 결과가 되죠.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법률의 일부 또는 이제 수정해서 제 요구할 수 없다고 했죠. 이렇게 이건 법률 내용이 아예 바뀌는 거니까 이러면 안 된다. 자, 일부 또는 수정해서 제 요구할 수 없다. 제 요구에서 환부된 법률안은요. 자,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해야 되는데 공포하지 않아. 바로 확정되죠. 공포하지 않으면 확정된 법률안의 공포권은 일단은 대통령이 5일 내에 갖는다. 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은 경우, 그냥 그럴 경우에 이제 국회의장이 공포권을 갖는다. 신속처리 대상 안건이 된 지정 동의,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달라. 그런 의견을 말하는 거죠. 의견을 동의할다. 제출, 가출 동의 아니에요.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낸다는 거예요. 지정 동의하는 때는 제출은 제적 과반수, 의결은 제적 5분의 3으로 한다. 자, 법사위. 자, 법사위가 9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요 신속처리 대상 안건. 요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9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 본회의 부의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본회의 부의 간주한다. 자,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90일이고, 자, 나머지는 180일. 자, 제정, 정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청문회 생략 가능하다고 했고요. 다만, 이제 축조 심사는 생략할 수 없다고 했죠. 자, 새로 만들거나 전부 갈아엎는 거니까 이거는 축조 심사 생략할 수 없다. 자, 공청회 청문회는 자, 의결로 생략할 수 있고요. 자, 의원에서 폐기된 의원의 본회의 부의 3자 폐수할 때 폐가 요거죠. 폐기된 의원 30명 이상이 찬성을 요하고 자,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본회의 의임 없는 의장의 법률안 정리가 입법 절차 위반이냐? 조문의 자구나 숫자 이런 거 그냥 정리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실질적 내용 변경이 없을 경우, 실질적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 절차 위반 아니다. 조세 법률주의, 조세 부과 징수는 법률로 하라는 건데요. 핵심적 내용은 과세 요건을 법으로 정할 것. 자, 요 법으로 정할 뿐만 아니라 과세 요건은 명확하게 정할 것. 과세 요건 법정주의와 과세 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재정 조달 방법을요, 조세로 할 건가? 부담금으로 할 건가? 이렇게 입법자에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조세랑 조세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담금으로 갈수 있는데, 부담금으로 가면은 부담금 부과하는 부담하는 사람은 너무 이게 조세 이외의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되는 거니까 입법자에게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면 안 된다. 조세 감면 경우에도 조세에는 정가 관계에 있다고 했죠. 다른 사람에게 더 부담이 갈수 있다. 따라서 이것도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된다. 실효된 법률, 효력이 상실된 법률 조항을 과세 근거로 삼는 건 당연히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죠. 조세 법률주의 위배된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행위. 자, 예산안 제출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죠. 헌법 규정이 문제였고요. 자, 국회 예산안 의결 행위. 자, 예산안 의결이요. 예산안은 법규범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기관만 구속하죠. 그러니까 헌법 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 국민은 구속하지 않으니까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다.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 세비막 설치는 할수 없다고 했죠.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세비막 설치는 할수 없다. 삭제하거나 삭감은 가능하다고 했죠. 폐지하거나. 준 예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비용. 회계연도 개시할 때까지 이게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요. 자,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경비도 준예산으로 할수 있고요. 자,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이런 경비도 준예산으로 할수 있다. 자, 예산 외의 사업에 의해서 예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고요. 그 지출에 대해서는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 얻어야 한다.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했죠. 국민에게 부담이 가니까, 재정적 부담이 가니까 국회 통제를 받도록 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 요구, 이출진 김변, 20인 들어가는 거 이출진 김변이라고 했죠. 그중에 출석 요구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요. 자, 이출진 김변의 긴이네요. 자, 긴급 현안 질문도 20인 이상의 의원이 찬성을 요하고요. 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요구에 대통령이 기속되느냐? 자, 건의할 수 있다고 했죠.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니까 대통령 구속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대통령제 속성상 구속되지 않는다. 자, 해임 건의 대상은 이렇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고요. 자, 행정각부회장은 해임을 대상이 아니라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그랬죠. 자, 정치적 책임을 이유로도 해임 건의 가능하냐? 자, 가능하다고 봤죠. 자, 해임 건의에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죠, 헌법상. 자, 그러다 보니 해임 건의는 이렇게 정치적 책임, 무능 이런 걸 이유로도 해임 건의 할수 있다. 해임 건의 종족수는요, 3분의 1, 제적의원 3분의 1 발의에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자, 국무위원 행정각부장, 행정각부장이나 국무위원 둘다 이제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했고요. 선관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 이제 헌법은 중앙선관위원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원 모두 다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돼 있고요. 선관위법, 선관위법에는 이제 각급 선관위원이 돼 있다. 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과반수 발의에 3분의 1 찬성을 요하고요. 그 탄핵 결정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탄핵소추 의결 받은 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이렇게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탄핵소추 받은 자의 권한행사 정지 시기는요, 의결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그때부터 헌법재판 심판 시까지, 그때까지 권한행사 정지된다. 국정감사 연역 종종 나온다고 했죠. 제헌헌법에서 처음 생겼다가 72년 유신헌법에서 폐지됐다가 현행헌법에서 부활했다. 국정조사는요, 80년 헌법, 50헌법에서 신설됐다. 국정감사는요, 정기의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한다고 돼 있고요. 정기 기간 중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자체,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은 필요 없지만 국정감사의 대상이 한정돼 있다. 국가이임사무나 예산지원사업으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느냐? 당연히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도 있다. 국정감사는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시행하고요. 소관상임위원회. 국정조사는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국정조사 시행할 수 있다. 국정조사는요, 제적의원 4분의 1, 전국 속성임의 국비도 4분의 1 요구 시 이제 국정조사 시행하고요.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할수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헌법상 우리 상한국 우주 강제익이라고 외우라겠죠. 상호안전 국제조직이나 우후 통상항해조와 주권제약에 관한 권한, 강화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주는 거, 입법사항에 관한 거, 이런 거다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조약 체결 동의권은 국회에게 있는 거고요. 조약 동의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국회의원에게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만 청구할 수 없다고 했죠. 의원의 제명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요. 자격심사 징계나 제명에 대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이 법원에 헌법재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자유이임이 정당의 지시에 기속되는 걸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봤죠. 자유이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 협력이 필요하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정당의 지시에 그래서 배제하는 요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이 정당 내부에 사실상 강제는 허용된다고 봤고요. 이게 사실상 강제로서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사부임하는 것이 자유임에 반하지 않는다 봤죠.
정당 내부에 사실상 강제에 포함된다. 자, 국민과 국회의원은 자유위임 관계에 있다고 했죠. 명령적 위임, 명령적 위임 관계가 아니다. 기소 위임 관계가 아니다. 자, 국민의 뜻 그대로, 의사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요. 자, 국회의원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유위임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제 유권자가 정당 간 의석 분포 결정하는 권리라는 이 국회 구성권은 이제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죠. 허위라는 거 모르고 한이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비록 조사가 좀 부족할지라도 허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했다면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면책특권을 좀더 넓게 인정해 주려고 하고 있죠. 자,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그 직무행위에 통상적 부수행위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사전 배포한 거, 의원에서 발언할 내용 사전 배포한 것도 통상적 부수행위로서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 정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정부기관에 이제 질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행위로서 자료제출 요구한 거, 당연히 이것도 통상적 부수행위다.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 면책특권은요, 국회 외에서 법적 책임이 면책되는 거지, 국회 내 징계 책임은 가능하다고 보죠. 그래서 국회 외에서 민 형사 책임이 면책되는 거다. 국회 내에서의 징계 책임은 가능하다. 면책의 효과는 임기 만료 후에도 적용된다고 보죠. 이렇게 임기 중에만 효과가 있다면 임기 만료 후에 금방 끝나잖아요. 4년. 4년 지난 뒤에 책임진다고 하면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표결할 수 없겠죠. 국회의원이. 그러다 보니 이건 임기 만료 후에도 면책의 효과가 인정된다. 자, 의원이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 현행범인 경우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봤죠. 회기 전에 체포된 경우 석방 요구할 수 있는데요. 현행법은 제외된다. 석방 요구시는 제적의원 4분의 1 필요하다고 했고요. 회기 중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할 수 있는지, 형을 집행할 수 있죠. 불체포특권은 체포 구금되지 않는 권한이지. 이렇게 뭐 소추를 불가능하게 하나 그런 거 아니죠. 유죄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불구속 수사에서 이제 유죄 판결 확정되면 당연히 형을 집행할 수 있다.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들어가는, 감옥 들어가는 국회의원 많이 본다. 의원의 체포 등의 절차,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의원의 석방 요구 제적 4분의 1 이상이라고 했고요. 국회의원은 법률안 심의 피고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봤어요. 이거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가지는 권한이다. 예, 국가기관의 권한이니까 포기할 수 없다고 봤고요. 국회의원은 이건 개입 금지, 지위를 남용해서 재산상 이득 취득하거나 지위를 취득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는 헌법상 그래서 금지하고 있다. 헌법상 금지된 의무, 헌법상 의원의 직무, 청구 이경 또는 청구 지경으로 외우라고 했죠. 청렴 의무, 국가 이익 우선 의무, 이렇게 이건 개입 금지 의무, 겸직 금지 의무. 겸직 금지 의무에서 의원이 견임할 수 있는지, 견직이 가능한 건 국무총리, 국무위원뿐이라고 했죠. 국무총리, 국무위원만 가능하지. 지자체장은 견임할 수 없다. 다만 이렇게 법률에서 임명 위촉되도록 정한 직이나 공인 목적의 명예직이나 정당의 직은 견임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의원이 외적으로 영리 목적 업무를 할 경우에는요. 부동산 임대업 등 이렇게 본인 소유 부동산 임대업 등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그런 업무, 영리 목적 업무도 허용된다. 당선 전에 영리 업무 종사한 경우에는요, 이렇게 영리 목적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6개월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해야 한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복습해 봤습니다.